변화는 없어도 이제 그나마 좀 안정권에서 가는 해다 그렇죠. 신축년에 오년에는 큰 변화는 없어도 그렇게 큰 일은 닥치지는 않을 거라 그래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말띠랑 양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시간 가질 텐데 네네네. 말띠 먼저 말씀해 주세요. 무호색 말띠 같은 경우는 이제 44살이지요. 네. 44살 무호색 말띠 같은 경우는 올해 금년에 이동수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이동수도 있고 직업전환도 있는 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금년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새로운 문서를 잡아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습니다. 직장 문서, 네. 직장 문서, 사업 문서. 이제 이사 운 그런 것도 나쁘지도 잡아도 나쁘지 않는 해다 그래요. 말띠 그러면 총 운세는 좀 어때요? 말띠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어도 네. 이제 그나마 좀 안정권에서 가는 해다 그렇죠. 신축년에 오년에는 네. 큰 변화는 없어도 그렇게 큰 일은 닥치지는 않을 거라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양띠 한번 갈게요. 양띠 분들 좀 어떨까요? 양띠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취업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에서 좀 막혀 있는 운도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31살 신미생 양띠 같은 경우는 직장을 그 다니다가 이제 변화를 주고 싶어서 다른 직장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취업 운에서 좀 막혀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제 3월, 2월, 네. 2월부터는 좀 좋으라는 운이 들어와서 이제 여러모로 직장도 조금 움직이기 때문에 취업 운이 조금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67 을미생 양띠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조금 조심하셔야지요. 네. 종강 건강을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15월생도 계시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78월생 네. 78월생도 내가 보기에는 조금 건강 조심하라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명잠에서 말띠 양띠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